김학수 어학원. 자, 봅니다. 전교 1등도 틀리는 문제. 이번에는 명사 뒤에 대시 나올 때 이 대신 무엇일까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that 이렇게 나오면요. 간단하게 보면 명사가 앞에 있고 뒤에 대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대시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보죠. 명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얘는 선행사고 얘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배우죠. 이게 선행사고 관계대명사면 뒤에 있는 문장은 대명사가 나와서 관계대명사가 된 거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선행사 나오고 대시 관계대명사일 때 뒷문장은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패턴은요.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왔는데 뒤에 불완전한 문명이 분명히 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 분명히 와야 되는데 불완전하지가 않아. 완전한 문장이 따라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완전한 문장은 어떻게 온 것이냐? 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다는 건 대시 뭐라는 거죠? 접속사라는 거죠.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맞아요? 그럼 접속사니까 당연히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 건데 그럼 얘와 얘는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내 친구 탐 이런 거 배운 적 있나요? My friend Tom. 그러면 내 친구하고 탐은 동격 관계를 나타내지요.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잖아. 내 친구 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도 동격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의미적으로 동격 관계는 많이 패턴화되어 있어요. The news that, 뭐뭐라는 소식이,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앞에 있는 명사하고 뒤에 있는 대절이 동격관계를 나타낸다는 걸 이 명사가 알려줘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해석은 뭐뭐라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뭐뭐라는 사실, 그래서 동격이 되거든요. 근데 관계대명사절은 뭐뭐라는이 아니고 뭐뭐뭐하는, 뭐뭐는, 뭐뭐했던 이런 식으로 단지 형용사절이라는 느낌을 주죠. 이건 형용사절의 느낌을 주는 거고 얘는 명사절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뭐 입장에서 살펴보냐면 다시 볼게요.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면요. 이 부분을 대시 접속사라는 입장에서 살펴볼게요. 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그리고 이 대시라는 문장 전체가 덩어리가 명사절을 이끌어요. 그럼 이 덩어리가 명사절을 이끌면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동격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안 어렵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보어로서 동격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보어도 동격은 되잖아요. The news is that. 근데 명사절로서 된 거고 이번에는 명사 대절과 앞에 있는 명사가 바로 붙어서 동격을 나타내. 이것만 동격이라고 그래. 이건 보호라고 그래. The news is that. 그러면 대절이 보호로 쓰였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붙었으면 동격이라고 하는 거고. 용어 정리 끝났죠? 이렇게 지금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개념 자체를. 좋습니다. 그러면 이론은 다 배웠으니까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론이 조금 불완전하면요. 문장을 적용하면서 그 이론이 완벽해질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the news, the fact 이렇게 오면 사실이잖아요. 아니, sorry. 소식이잖아요. 여기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여기 해석이 뭐뭐라는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힌트를 알려줘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99%지 100%가 아니야. 1%의 아닌 케이스가 발생이 되니까 보고 분석하는 연습을 오늘 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뭐야? 그들이 필드 트립을 위해서 제주도에 갈 것이다 라는 뉴스가 이렇게 되죠. 완전하죠. 그들은 갈 거다. 제주도의 필드 트립을 위해서. 맞아요? 맞아? 그럼 뒷문장이 완전한 것이고 이 대세의 이름은 접속사. 그리고 이 접속사가 이끄는 이 대절과 이 더 뉴스와의 관계는 동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대시 접속사 대십니다. 동격입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봐요. 내 아들이 병원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뭐뭐라는 사실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내 아들이 병원에 있었다. 완전하죠? 주어 동사 부사구. 내 아들이 병원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나를 아주 슬프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명사가 나오고 접속사 대시고 접속사 대시 이끄는 이 문장과 대절과 더 팩트는 동격 관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대신 접속사 얘와 얘는 동격 관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음도 한번 봐봐. 그가 실종됐다. 완전하죠? 라는 그 소문은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면 이 대신 접속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고 이 대절과 더 루머와의 관계는 동격 관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 번 반복하면 쉬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보세요. 많은 것들이 있다 이런 명사이기 때문에 뭐뭐라는으로 동격으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찔러서 해석하는 관계대명사절, 관계사절, 형용사절이죠. 관계사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많은 것들이 있다. 내가 살 필요가 있는 그 여행 전에. 그러면 나는 필요하다 사는 것을 그럼 뭐뭐슬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I needed to buy something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대띠에 어떤 문장이 왔다고 얘기하죠?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대절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전형적인 관계대명사 패턴이죠. 그 다음 여기서도 모든 것, 명사가 있죠?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뭐뭐라는으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동격일 수가 없어요. 맞죠?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너는 해야 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너는 무엇을 해야 돼?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목적어가 있어야 돼. 없어. 불완전하네요. 그러면 대신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근데 이렇게 명사가 나왔잖아요. 진실. 그러면 요거는 뭐뭐라는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99%. 그가 매우 무례하다. 그는 매우 무례했다. 주어 동사 보호. 완전하죠? 그러면 아, 이 대신 뭐다? 접속사고. 이 접속사 대시 이끄는, 대시 이끄는 전체는 대절로서 명사절이고, 더 트루스와 이 대절은 동격 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포인트는 간단해요. 뭐를 안은으로 해석되냐이고 뒷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가 매우 무례하다는 그 사실은 사실이었다.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그러니까 느낌 오잖아요. 더 팩트 그러면 아 뭐뭐를 아는 사실이겠구나 이렇게 되죠. 그가 그 열쇠를 찾았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런 사실은 비밀이다 이렇게 되겠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가 그 열쇠를 찾았다라는 그 사실은 어? 비밀이다. 이렇게 되겠죠? 완전하죠. 그렇죠.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이 대세 이름은 접속사라고 하고 이 접속사가 이끄는 이 대절, 이 전체와 이 더 팩트는 동격 관계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명사절이라고 하고. 됐어요? 몇 가지 개념 용어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것은 더 베리 명사는 명사를 강조하는 말이고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책이다. 뭐뭐라는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어요. 동격일 가능성이. 어떤 책 하고 끝나는 거죠. 어떤 책. 내가 읽기를 원하는 바로 그 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I want to read it인 데 it이 없으니까 아 불완전하구나. 이게 불완전하면 이 뜻은 관계대명사구나. 관계대명사구나. 맞아요? 그럼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대절은 무슨 절이구나? 형용사절이구나. 동격절은 명사절이고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고 이 차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뭐다?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그 소녀는, 여기 지시형용사죠? 그 소녀는 나에게 말했다. 모든 것을.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다. 앞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everything이니까 뭐뭐라는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분석을 들어가면 빨라요. 그가 알고 있었다? 원래 그것이 있어야 돼. 아, 없어. 그러면 불완전하구나. 맞아요? 그럼 관계대명사고 이 관계대명사절이 이끄는 것은 every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단계단계 분석하는 법 알겠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 대시 나오면 첫 번째 동격이냐 아니면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냐를 분석하는 게 포인트고 뒤에 문장을 불완전하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가는 것이고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면 접속사 대시고 동격으로 가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여기다가 한 가지만 선생님이 더 추가를 좀 해주면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쇼우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쇼우는 분명히 타동사죠. 그렇죠? 근데 쇼우업으로 쓰이면요 따라해 나타나다 시작라는 자동사가 돼요. 그래서 쇼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he가 나오면 이 문장은 완전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는 나타났다니까. 근데 이걸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은 목적어가 없다라고 해서 불완전한 문장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면 판단에 에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단어를 정확히 동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문장의 5형식 알죠? 1형식부터 5형식 문장의 형식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것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 문장의 완전성을 가지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가지고 출제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도 포인트로 속해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